선생, 오늘 어제 왜 오후에 주스 왜 안 마셨어요? 귤 주스? 아, 별로 배가 안 고파가지고요.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뭐 오전에 양배추는 야채즙은 안 먹을 거예요? 우선 10시나 한 11시 돼가지고요. 주스 짤 때 그때 먹죠 이제. 그리고 신 선생, 뭔 예. 컵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오늘 이번에? 아, 컵은 이제 바로 이제 주스식 하니까요. 컵에 미리 짜놔가지고요.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려고요. 네. 언제든지 바로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어제 사라져가지고 어제 태양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아, 요즘 어제부터 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조금 뭐 태양 명상을 하면 햇빛을 봐야 되니까 약간 탈 수도 있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즙이 많이 짜놨어요? 색깔별로? 설명 좀 해봐요. 예. 요거는 이렇게 파인애플 주스고요. 요거는 당근 주스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양배추. 요거는 배추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예. 하루에 몇 개를 먹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원래 제가 귤을 하나 먹었거든요. 아침에. 그럼 다섯 병 먹는 거네? 예. 총 있지 않습니까? 다섯 병을 있잖아요. 몇 리터인데, 이게? 여기 한 700ml 정도 되거든요. 700? 예. 그러면은. 다섯 개 하면, 그러면 3.5L죠? 어제 배 안 고팠어요? 어제 배 안 고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주스를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먹어주니까요. 이렇게. 뭐, 배도 안 고프고, 특히 또 아침에 한 시간 정도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 에너지를 공급받거든, 같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50%는 요 주스에서 에너지를 얻고요. 나머지 50%는 그 태양 에너지하고 이 공기 중에 있는 프라나 에너지를 흡수하는 단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주스 양을 이제 줄이면서요. 지금 다섯 개 먹는데 뭐 그 다음 달에는 뭐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래가지고 이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주스를 먹으니까 이거는 액체 음식이니까요. 바로 그 위장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우리의 세포 속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요. 속도 늘 편안하고요. 아주 몸도 이렇게 가볍다 하는 거. 그리고 잠도 요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지면서도 잠이 그렇게 많이 안 온다 하는 거. 예전보다. 예. 감귤 주스. 아, 감귤 주스 한 잔? 예. 알겠어요. 나는 오늘 저기 예. 그거 다 마무리하고 예. 술 좀 어디가 이제 다니는 길하고 좀 술 할 거니까 예. 신선생은 뭐 오늘 할 거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설거지 해놓고요. 간단하게 운동이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로 운동하러 가요? 아니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요. 이제 뭐 근력 운동이지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근력 운동을 한다고? 예. 지금 이제 주스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맞아. 이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선 이제 운동을 좀 해가지고요. 팔에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신선생. 예. 그쪽에 나무판이 있는데 예. 거기 좀 해놓고 거기서 운동하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되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단식하고 그 태양빛을 있잖아요.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예. 먼저는요. 예. 이 의식이 내한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의식의 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제일 첫 번째가 의식의 변화예요. 예. 아 이게 어떻게 예. 인간한테 어떤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예. 그걸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야지 거기 벗어날 수 있다니까 무슨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렇죠 되겠다.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예. 의식이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예.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거 좀 하고 한 2시간만 예. 하고 나서 곧 좀 자리 좀 보통 자리 잡아가지고 예. 맛이 하나가 또 다 되면은 하나가 없으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지금은 달아야 되겠더라고. 나도 오늘 저기 뭐야 상추랑 견과류하고 좀 먹을 과일하고 예. 조금 먹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아 예. 이제 나도 빨리 주스로 옮겨야 된다는 걸 하루 일찍인데도 예. 이제 그게 벌써 배가 불러서 거북스럽게 지금 들어오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 난 자연스럽게 되기를 예. 바랬거든요. 예. 내가 뭐 일부러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예.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에서 벌써 이렇게 하니까 한바닥에 넣는 그, 예. 몸이 이제 말하는 소리 몸에 사인을 받아들이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밤에도 방이 추운데도 내 몸은 네. 열이 나더라고요. 네. 아, 이 몸이 자꾸 이제 따뜻해지고 준비가 됐다는 그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알겠다. 형님 그 뭐야 오늘 네. 운동할 자리 좀 미리 좀 해놔요 그러면. 네. 우리 좀 그쪽 준비 좀 해요. 이거 끝내고 나서. 네. 신선생님 네. 자, 손부터 털기. 손 털기. 어깨만큼 다리 벌리고. 손 각각지 끼어가지고 자 네. 위로 올리기 쭉 위로 미세 미세요 툭 뒤로 떨어뜨리고 세 번 합니다 네. 후 들이마시고 후 다시 숨 들이마시고 이번에 이 깍지 낀 상태 뒤로 가서 네. 뒤에 깍지 끼고 자 앞 툭툭 이렇게 좌우로 아니 손만 이렇게 이렇게 허리 약간 돌리는 식으로 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앞으로 발목 쭉 펴고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려놓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쭉 앞으로 쭉 더 깊게 천천히 들어오고 자 갑자기 한번 트세요 쭉쭉 네. 털고 예. 자, 요번에는 예. 이렇게 가슴을 좀 이렇게 치기 할 건데 자 숨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코로 쭉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풍선처럼 들이마셔요 예. 그래갖고 숨이 참을 수 없을 때 툭 칠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내 나쁜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예. 다 토해낼 거예요 예. 토해내듯이 이거 세 번 할 겁니다 예. 자 숨 들이마시고 이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예. 이 손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예. 손은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자 이 장기가 쭉 끌어올리면서 그 들이마시면 돼요 왜? 천천히 이게 호흡 안 했던 사람은 힘들어요 이게 호흡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돼 일단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일어서 보세요 다시 해봐야 돼 다시 이거 지금 다시 호흡으로 고쳐야 돼요 이게 주술식만 해가지고 신선생이 호흡을 안 해서 그래 자 어떻게 하냐면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코로 천천히 자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처음에 이제 지금 처음에 초보자니까 천천히 그냥 코로 살짝 들이마시고 멈춰요 멈췄다가 들이마신 것보다 내쉴 때는 더 많은 숨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뼈 마디마디에 있는 것까지 숨어있는 부정적인 것까지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이마시고 이럴 때 멈추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제 3토만 할게요 이제 손은 다시 한번 손 다시 털기 손 털기 툭 툭 툭 다시 두 다리를 딱 위로 올려가지고 자 살자로 한 것처럼 쭉 네. 올렸다가 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툭툭툭툭 자 들이마시고 후 다시 한 번 더 까치발 했다가 후 자 보세요 자
지금 신선생이 아직 숨이 지금 힘드니까, 예. 일단, 건달처럼 수벽치기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추격치는 거였어요. 왼발, 오른발을 가볍게 이렇게, 약간, 띄었다 놓다, 띄었다 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수벽치기. 자, 수벽치기, 요번에는, 아까 그 호흡하는 거 좀 힘드니까, 예. 앞으로 한 번. 뒤로. 다시 한 번, 앞으로. 뒤로. 자, 손을, 완전 다리를 딱 붙여야 돼요.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쫙! 뒤로. 앞으로. 뒤로. 한 번 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자, 위로, 아래로인데, 자, 위로 할 땐 까치발 해야 됩니다. 자, 위로. 탁! 아래로. 다시, 위로. 아래로. 한 번 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자, 한 번 더 다시, 숨 좀 쉴게요. 자, 이렇게 이게 호흡을 안 쓰다가 쓰면은, 이게 저 가슴 쓸어내기라는 게 있어요. 자, 입에서 호흡을 뿜으면서. 자, 그래서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해줄게. 자, 숨 들이마셔보세요. 자, 숨 내셔보세요. 후, 입으로. 이렇게 원래 옆에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세요. 후,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후, 모든 장기에 있는 호흡들을 다 토해내세요.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만 예. 좀 하고. 자, 좀 뛰었다 갔다 올까? 띵띵이 하지. 육체를 못 이기며 정신을 어떻게 이기며 후라이를 어떻게 가냐고. 하나 둘 동작 봐라 동작 뛰어.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라 이거 뭘 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 선이 못해요 지금 힘들어서. 이제 시작이야, 이제. 한 3시간을 해야지 운동을 한 거지. 이제 뭐 해지는 것도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해지는 명상 좀 해야지. 예. 자, 항상 이렇게 항상 건강하게, 유연하게. 예. 맞지? 예. 유연하게 한번 해봐, 유연하게. 예. 몸을 예. 어떻게 유연하게 할 건데? 예. 물처럼, 구름처럼, 예. 예. 바람처럼. 예. 사람. 바람 피하면 돼요? 예. 하, 둘. 요번에는 신호세 호흡을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아까 좀 힘들었잖아요. 여기를 좀 두드려보세요. 놀랐거든요. 신경막 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두드려보세요. 팔도 두드려보세요. 오른쪽 팔도 뒤에도 두드려보세요. 뒤에 계속 두드려서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가슴 들이는 가슴 약간 내밀고 한번 털고 한 번 더 앞쪽으로 쭉
들이마시잖아요. 미세하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 장기가 위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들이마셔요. 그때 멈춰요. 멈추고 나서 턱을 줬다가 못 견딜 때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게 그래야 이게 미세 조직까지 다 그거 되고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숨 들이마실 때 이 모든 오장육부가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들이마실 때 쭉 끌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야 마디까지 전부 다 낱낱이 바람이 다 훑고 지나가다 생각해요. 에너지를. 그래야지 완전히 다 열리거든요. 차크라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심하세요. 알겠죠? 혼자서 내 말 안 해도 알겠죠? 태양 보면서, 토양 보면서 호흡하면서 그 호흡이 이제 힘들면 신선생. 아, 이런 것도 미안해. 신선생도 이런 거 하나 같이 사야 되겠어요. 색감해지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 하나 걸어봐요. 태양 바라볼 때 처음에 약간 눈부시지야? 아니 지금 하나도 안 보셔요. 하나도 안 보셔요. 아침에도 하나도 안 보시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눈부시면 이제 태양이 저기 그 작년에 네. 봤던 게 있어놓으니까 이제는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눈에 적응이 잘 됐네. 네, 바로 적응. 열려가지고 이쪽으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이 100개 쪽. 여기가 해발 그 650m라 가지고요. 이렇게 그 태양 명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같아요. 지금 몇 시쯤 됐죠? 지금 확인해 볼까요? 지금 5시 21분이네요. 그 한 6시쯤에 해가 지니까요. 완전히 이제 해넘이를 볼 수가 있는 장소인데 우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그 태양 에너지가 우리 두뇌로 들어오면서요. 우리 두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제 오라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런 각 식물들도 오라 에너지가 이제 발산되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오염된 오라의 에너지를 정화시켜가지고요. 아주 맑고 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상처라든지 이렇게 예. 이런 것들도 특히 질병에 걸렸다거나 뭐 마음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거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오라를 이렇게 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서서히 이렇게 빛이 치유하거든요. 그래 우리 몸은 이렇게 빛으로 만들어졌고 나는 항상 이 의식의 빛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빛을 통해서 치유하는 거죠. 그래 모든 치유는 이제 빛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스트레스들,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이 태양 에너지가요.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은 태양을 소중히 여기고 태양을 사랑하고 태양과 함께 살았는데,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너무 이제 이렇게 복잡고요. 또 뭔가 아마 이게 태양을 좀 멀리,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하니까, 도시에 있으니까 햇볕도 보기도 힘들고 높은 건물이나 빌딩 때문에 또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태양하고 멀어졌는데, 이제 그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이제 산책하면서 태양을 바라보고요. 또 햇빛도 쬐면서, 또 더 좋은 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명상하면 낫지. 그래요. 네.